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갖느냐는 참 중요해요. 시각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이나 어떤 정보에 대해서 내가 갖는 생각이나 마음의 자세, 관념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런 것에 따라서 그 내가 어떤 시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태도, 그 방향, 자세 이런 게 다 달라진다라는 거야. 왜 지금 한국 정치가 시끄럽느냐? 여당 야당이 한 가지 사안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당에서는 이게 좋은데 또 야당에서는 이게 나쁘다 그러고, 여당에서는 이게 싫은데 야당에서는 이게 좋다 그러고, 한 가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막 싸운다라는 거죠. 똑같은 음식을 갖고서 어떤 사람은 맛있게 먹고 어떤 사람은 또 맛있게 먹고, 똑같은 옷을 바라보면서 야 이 옷 참 아름답다, 아 나한테 별로야, 이런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사물은 하나일지나 그것을 바라보는 생각, 마음의 자세, 행동 이런 취하는 모든 것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 어떤 정보에 대한 시각,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과연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은 어떨까?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은 어떨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알기만 하면 이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는 생각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는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는 자세, 또 우리를 향해서 어떤 행동을 취할까,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각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자신의 시각,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각을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 즉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은 어떤 눈을 갖고 있느냐, 바로 사랑의 눈을 갖고 계세요. 사랑의 시각, 즉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사랑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즉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사랑의 시각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본다라는 거지.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3서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볼 때 늘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볼 때 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이죠? 자기 혼자 할 수가 없어. 반드시 상대방이 필요해. 내가 누구를 사랑하잖아, 그렇죠? 네.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야. 네. 그래서 늘 그를 사랑하는 시각으로 바라보면, 약속을 했는데 늦게 와도 그저 마냥 비꼬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무슨가 선물을 살 때 한없이 사줘. 내가 오승현 선생님 처음 만날 때 매일마다 꽃을 사들고 나가도 한없이 기쁜 거야. 월급 얼마 안 타도 월급은 생각지도 않아. 빚을 내서라도 꽃을 사가고 싶고, 매일마다 무슨 핑계를 대서 만나고 싶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해서 너무나 만나고 싶은데 우리가 너무 잘 살고 그러면, 풍요롭고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 그래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끔 만드신다는 거. 왜? 사랑하는 사람은 매일마다 바라보고 싶고, 매일마다 품고 싶고, 매일마다 이야기하고 싶고, 매일마다 함께 있기 쉽기 때문이라는 거지.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시각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 네. 우리가 그 생각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야 되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각이 사랑인 것을 알면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야.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시각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둘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각은 무엇의 시각을 갖고 계시냐면, 바로 용서의 시각, 즉 용서의 눈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회당장들과 또 공회 당원들이 가나마다 현장에도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죠. 예수님을 딱 데리고 왔어.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코자 데리고 왔던 거예요. 왜 자기 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율법을 범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을 범할 수 있느냐? 또 그러면 이들 죽여라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 여인을 죽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시험에 들게 하여 하나님을 곤혹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그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다라는 거야. 즉 바리새파 회당장들과 여러 회당의 사람들은 그 여인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을 갖고 있었죠? 정죄함의 시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 여인의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던 거야. 그러나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봤습니까? 사랑의 용서. 그치. 용서의 눈으로 바라보았어. 예수님이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사두 회당장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거랍니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앉아서 거기다 십계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십계명을 시작해서 쓴 다음에 말씀하시길 너희 중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이 여인을 돌을 던지라. 그러면서 또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써내려가자 거기에 있던 회당장들과 바리새파들과 유대교의 지도자들의 죄를 하나하나 낱낱이 써내려가기 시작했어. 나이를 먹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 노인들부터 하나둘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가기 시작하고 나머지 나중에는 아, 그 여인 주위에 아무도 없었어. 그래 여인이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했어요. 눈을 들어 너의 주위를 돌아봐라.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남아있느냐? 여인이 대답하기를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그 지금 우리의 말로 얘기하자면 나도 너를 죄를 묻지 않고 너를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 왜? 예수님은 용서의 시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얼마큼 우리에게 용서라고 말씀하시면 하루에 일곱 번에 70번씩이라도 용서를 해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도대체 하루에 490번이나 죄를 짓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는 한없이 용서를 해주라. 너희도 용서의 시각을 가져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몸을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친다는 말씀을 듣고서도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서 그런데 그를 사랑하는 친구 네 명이 있어서 그래서 그를 들어 들꼬대시러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갔으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서 그러자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 앞으로 그 중풍병자를 내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뇌 죄를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뇌 죄를 용서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용서의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야. 어떤 죄든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날이 더우면 까만 선글라스를 쓰고 나가죠. 그러면 세상이 뜨겁지 않고 좀 어두컴컴하고 뜨겁지 않은 시원하게 바위를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즉 무슨 선글라스를 쓰셨어요? 용서의 선글라스를 쓰셨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험한 죄도 살인할지라도 간음할지라도 남의 것을 훔쳐들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용서의 선글라스를 쓰셨기 때문에 그 어떤 죄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갖고 있어도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마귀사탄은 우리를 정죄의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 그래서 우리를 정죄를 몰아 결국은 죽게 만든다라는 거야. 그렇게 살아보았니 너 자격지심이야. 너 그렇게 용서 못 받아 차라리 죽는 게 나.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시각이 용서의 선글라스를 썼기 때문에 어쩐 죄든지 죽게로 나아가고 가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시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시각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다시 복습을 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무슨 시각? 사랑의 시각을 가졌고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한 무슨 시각? 용서의 시각. 그래 용서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나 정보를 볼 때 그것을 분석하고 해석해서 마음에나 갖는 자세 또 생각을 갖는 것인데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용서를 가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 사랑하고 어떤 죄든지 예수님은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시각을 갖고 계세요. 구원의 시각을 갖고 계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세상에 보내는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을
밝게 하려 하심이라.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부터 아담이 죄를 지으심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셔서 율법을 우리에게 보냈던 것은 율법을 보내지 않음을 통해서 죄를 지은 자들은 모두 죽일 수 있었는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을 보내셨던 거고 이제는 그 율법으로도 하나님의 많은 자들을 구원하지 못하다 그 율법을 완성하실 예수님을 보내서 그 율법주도도 패해버리시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끔 만드셨다는 것과 발과실라가 예배에서 꽤 제 감흥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감사하기도 찬양을 드리시고 에베소서 진짜 기쁜 곳에부터 지진이 일어난 게 하여 그 감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자들이 풀리며 그 기적을 바라보자 그 간수가 자기를 하려 했으나 바울이 자기 몸을 해하지 말라 그러자 그 간수가 바울 앞에 나와 말합니다. 주여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했을 때 바울은 말하기 주의실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의 구원을 얻으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시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만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야. 나는 문인이 내게 들어온 자는 구원을 얻겠고 들어오면 나면 꼴을 얻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믿기만 하면 아무 조건도 없이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떤 것을 통해서가 아닌 그저 주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야.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선글라스를 쓰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각은 바로 사랑과 또한 용서와 구원의 시각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야. 그러므로 어떠한 죄를 져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용서받으며 어떤 죄를 져도 주님 앞에 나오면 구원을 받고 어떠한 죄를 진 자일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야. 왜냐? 주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용서의 선글라스를 벗은 적이 없고 사랑의 선글라스를 벗은 적이 없고 구원의 선글라스를 벗은 적이 없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멘. 한 사안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안에 대한 생각과 마음의 자세와 행동이 달라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향한 시각, 사랑의 시각을 거두지 않았고 용서의 시각을 거두지 않았고 구원의 시각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끊을 수가 있느냐 그런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의 공군의 핍박이냐 배고픔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변치 않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시각 우리를 향한 구원의 시각 우리를 향한 용서의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이요 하나님의 눈임을 잊지 말고 그 사랑과 그 용서와 그 구원의 입입어 오늘도 당당히 나아가 영원히 잘당같이 범사가 잘되고 관건하며 생명으로 되도 풍성히 얻는 믿음의 동장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 공부하던 줄 믿으라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께서 나는 말씀을 나누니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